오늘 재고자산이죠, 그죠? 그 재고자산 확인 체크 문제인데, 그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예, 보고 갈게요. 재고 82쪽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재고자산에서 우리가, 핵심 부분, 재고자산, 상품이죠. 여기서는 첫째 공부했던 게, 그죠? 요 T계정 두 개. 요걸 이용해서 갈라넣기, 그죠? 요두 개. 두 번째는 선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 뭐 이동평균법, 그리고 총평균법이 있었죠, 그죠? 세 번째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하고, 네 번째는 이제 기타. 여기 나오는 것이 선입 요거, 그죠? 방법에 대한 크기 비교. 어느 게 크냐, 뭐, 물가가 상승할 때 크기, 그죠?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는 거와 내 거, 포함하는 내 거죠, 그죠? 또는 제외할 거. 요, 제외한다는 것은, 예, 판매된 걸로 보는 거, 판매된 걸로 간주하는 거, 그죠? 요런 게 있잖아. 할부로 팔한 거는 판매된 걸로 본다, 그죠? 제외, 이런 거 있죠. 할부 판매는 제외, 그죠? 또, 실현 안된 이익이 있죠. 미실현 이익. 판매 안 된데 그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익은 제외해야 되죠. 그죠? 미리 제외하고,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제외한다. 요 부분이죠. 요 재고자산의 핵심 파트 요거다. 그, 확인 체크 문제는 90쪽, 90페이지. 지난 시간에 기본 해석을 그죠? 1번. 1번 문제는 문제문에 딱 보니까 이 문제잖아. 그죠? 예, 포함과 제외. 그죠? 최근에 이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쉬운 거잖아.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거, 니 거, 구분하는 거니까. 근데 11번 문제 구분 한번 보세요. 다음 자산이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얼마만큼 감소되어야 하는, 묻는 말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 중에 내거 아닌 거 빼야 되잖아. 뺄 거, 뭐고, 그죠? 뺄 거. 그게 뺄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요거 찾아봐. 요거 빼라,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요런 거. 문제가, 기업, 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했다. 14,000. 이거 이익은 아직 실현 안 됐잖아. 물건 안 팔았으니까 이걸 뭘 한다? 미실현 이익. 그 이익을 빼야 되죠, 그죠? 근데 얼마냐? 그 금액을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그40% 해서 14,000에 대한 40% 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건이 원가의 이익을 가산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죠? 문제가 만약에 원가에 40% 가산했다. 말을 바꾸어서 매가에 40% 했으면 그건 해도 되죠. 그죠? 그거 다르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원가에 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원가에 40% 이익을 가산했다. 1.4잖아. 그죠? 이래서 물건을 팔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 14,000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문제 자체. 그러면 요게 14,000에 팔았잖아. 원가는 얼마냐?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럼 요 원가는 10,000 나오겠네. 원가 10,000짜리를 요래 팔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게 2,000, 4,000의 이익이다. 요걸 빼야 된다. 그죠? 그럼 뺄거 4,000원 빼야 되겠다. 만약에 문제에서 그게 매가에 대한 이익률, 이래만에 나왔다면은,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매가에 대한 이익률, 매가가 지금 요 14,000원, 판매가가 14,000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40%죠. 0.4다. 그죠? 40% 하면은, 이때는 이익이 5,600원이죠. 요걸 빼야 된다. 그죠? 다르죠. 그죠? 그래서 1번, 그 기업, 예,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두 번째, 미착 상품이 12,000원과 9,000원인데, 조건이 두개 다르죠. 하나는 선적지 조건으로 출하 팔았다 이겁니다.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다 이랬죠.
물건을 팔았는데 요 선적지 여기 요 조건 여기에서 물건이 판매된 걸 보는 거 요거는 제외 판매됐잖아. 뺄 거. 12,000원 빼야 되겠네. 내거 아니니까 그죠. 뺄거 찾으라고 해서. 도착이 조건으로 매입했다. 물건이 지금 도서적으로 매입했으면 도착해야 내 거잖아, 그죠? 아직 물건이 도착 안 했죠? 도서적으로 매입, 도착 안 했으니 내거 아니죠? 이것도 제외, 그렇죠? 9,000원도 제외해야 되겠네. 내거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시용상품이 12,000원인데 이게 15,000원 되어 있다. 그러면 3,000원만 그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도 빼야 되겠죠? 3,000원도 빼야 된다, 그죠? 이거 모두 뺄 거잖아. 알겠죠, 그죠? 뺄거 얼마고, 됐죠, 그죠? 이렇게 답을 정하면 되겠다. 예, 답이다, 그죠? 다음, 1번 됐죠, 그죠? 두 번째는 계속 기록법을 정하는, 계속은 장부상, 실사법은 실리조사하는 거죠. 선입, 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와 매출은 얼마고, 아, 이 문제네, 그죠? 선입에 의한 기말. 뭐 선입 아주 쉽잖아, 그죠? 두 번째고, 선입, 선입, 이거 뭐, 알겠죠, 그죠? 230개 들어봤고, 예. 팔았다, 220개. 팔았으니까 10개 남았네, 그죠? 10개 남고, 또, 206개 사왔다. 요래 지금 있잖아, 물건이. 여기서 180개 팔았다. 요거 10개 팔고, 요게 170개 빼고 나니까 몇개 남죠? 90개. 그나마, 요게 남았다, 그죠? 기말 재고. 얼마짜리죠? 11원짜리. 요거는 990. 요거 기말 재고에. 답은 나왔죠, 그죠? 기말 재고는 990원이다. 그럼 매출은 건 얼마냐? 팔았는 거. 뭐 팔았는 거, 그죠? 우리는 사왔는 게 뭐냐면은 230개와 260개를 사왔었는데, 이래 사왔잖아. 결국 두 건을 사왔다고. 사왔는 요두 건이잖아, 그죠? 230개는 지난달에 사왔던 거고, 260개는 이달에 사왔던 건데, 요거 중에서 90개를 팔아서 남았으니까 판매된 거몇개 판매됐죠? 170개 판매됐다. 얼마짜리죠? 11원짜리. 요건 다 판매됐죠? 요건 얼마짜리죠? 10원짜리. 얼마고? 그럼 요건 2,300원 되겠고 여기 얼마죠? 1,870원 된다. 그죠? 요게 판매된 거 원가. 그죠? 4,170원. 이 금액은 4,170원은 판매된 거죠. 매출 원가. 알겠죠? 판매된 거는 매출 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그죠? 그럼 기말 재고는 990원. 매출 원가는 4,170원. 답은 2번 되겠네. 그죠? 네, 다음 3번. 3번은 매가 환원법이다. 매가 환원법. 요거는 이제 원가와 매가. 그죠? 거기 보면은 기초 재고 매입 그리고 인상과 인하. 인상 인하 이 인상 인하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인상은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인상 값을 올렸으니까 더하고 요거는 값을 내렸죠. 박앤 세일 해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일 한다. 그죠? 예,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기초는 2만 원. 우리는 2만 원짜리를 작년에 팔 때는 3만 원에 팔았었고, 매입 금액은 25만 원에 사왔다가, 그죠? 이걸 우리가 25만 원에 팔는데 이걸 인상했다, 그죠? 값을 3만 원만큼 인상했다가 또 10,000원만큼 값을 내렸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물건 팔았습니다. 판매된 거 매출. 얼마치 팔았느냐? 18만 원씩 팔았다. 그러나니까 이제 기말 재고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이거잖아. 요걸 팔았는 이 원가도 알아야 되죠. 장부상 원가니까 요 금액을 알아야 요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 알고자 하는 게 이거죠, 그죠? 이거. 그런데 이쪽에 이거 모르니까 이것도 모른다, 그죠? 알수 없죠. 이쪽은 자료 주어져 있다, 그죠? 매가 쪽 자료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 구할 수 있겠다.
요걸 구해서 요렇게 환원시킨다. 그죠? 요렇게. 맥가를 원가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죠? 환원. 이렇게. 요, 우리가 맥가 환원법이라 그랬습니다. 예. 요런 경우는 이제, 요런 거는 말하자면은 유통업에서 이게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죠? 유통업. 요런 거는 유통업입니다. 즉 말해서, 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백화점 있잖아, 그죠? 뭐,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 있죠. 대형 마트 같은 데. 등등 이런 데서, 예, 활용하는 방법이다. 유통업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활용할 때,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제 법으로 정의한 겁니다. 맥가를, 원가로 환원한다. 그, 이때 이금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금에. 여기다가 기초 더하고, 더하고, 빼고, 빼면 되죠. 이금에 구할 수 있다, 그죠? 얼마죠? 3만원 더하고 25만원 하고 인상 더하고 인하 빼고 매수 빼고 얼마죠? 12만원 나오잖아. 12만원 가지고 요걸 환원한다, 그죠? 요걸 요렇게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뭐냐? 요겁니다. 인상 인하까지, 그죠? 요거 대 요거 비율. 요거 비율 대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또 요 비율도 같다는 가정이죠, 그죠? 같다. 비율이 같다. 그럼 요금에 한번 더 해볼까요? 얼마 나오죠? 더하고, 더하고, 빼니까 얼마죠? 여기 30만원이네. 그죠? 여기 30만원, 이거 더하고, 더하고, 빼니까 30만원 나오잖아. 그죠? 30만원, 여기 27만원이죠? 30만원과 27만원 몇 프로죠? 예, 90%. 원가율이 90%다. 요게 원가율이 90%다. 비율이, 그죠? 그럼 이것도 90%. 요것도 90%다. 요거는 기말 재고, 요거는 매출원가. 그죠? 기말 재고, 매출원가. 요거 물으면 매출원가, 요거 기말 재고. 그러면 다 구하는 거 간단하잖아. 그죠? 하니까 되면 되니까. 90% 하면 되니까 10만 8천원. 기말 재고를 물으면 10만 8천원. 매출원가를 물으면은 요게 90% 하니까 16만 2천원. 이 문제는 뭘 묻고 있죠? 기말 재고액을 물었다, 그죠? 요거, 요거 묻고 있네. 10만 8천원. 알겠죠? 그죠? 요걸 계산하는 게 몇 가 하는 법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인상인하는 없었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두 번 나왔었죠? 그죠? 나왔는데 요거는 요게 없이 나왔죠. 인상인하는 없이 나왔던 거다. 우리 시험에는. 예. 요걸 우리가 매출가격 환원법, 다른 말로 소매재고법이라 한다. 다음 4번 문제. 그 4번 문제는 예, 7월 31일 날 화재로 인하여 재고상품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일부는 파손되었고 파손품의 평가가 20만원이다. 그 파손품의 평가라는 것은 그건 남아있는 금액이죠. 화재 소실 안된 금액입니다. 그죠? 그는 추정된 화재 손실을 얼마고 물었다. 제 손실을 묻는 것은 기말 재고에 말하자면 기말에 남아있을 물건이 불타버렸다. 불타서는 그 얼마고 물죠, 그죠? 화재 손실을 묻는 겁니다. 정말 기말 재고에 구해보면 되겠다. 기말 재고. 그 문제가 뭐 화재 손실을 묻거나 또는 뭐 제 손실 나왔다,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에 구하면 된다고. 결국은 이거죠. 그것도 가로막힌 문제 이거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지금 기역, 니언, 디귿, 리을 딱 보니까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했다 그랬네. 아하, 요거는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했다. 원가에. 아, 그럼 요 T 계정을 우리가 요 매출원가를 이용하자. 원가, 그게 원가자로 주어졌으니까 요 매출원가. 요 원가의 곱하기. 30% 이익을 가산했다. 1.3. 그래서 요 금액이 뭐가 되느냐? 매출액이다. 그죠? 원가에 3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1.3은 매출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럼 여기 이제 기초 상품. 여기는 기말 상품. 여기는 매입 상품. 같다. 이게 상품 계좌. 예, 대입하면 기초 재고는 120만 원. 그죠? 기초는 120만 원이다.
거래 대비 해볼게요. 그다음 매입 매입은 총 매입액은 540만 원인데 거기에 매입 환출과 에너리와 할인 다 빼야 되죠, 그죠? 환출과 에너리 할인 빼고 나니까 500만 원 남네, 그죠? 500만 원.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게 또세 번째 디귿 매출 자료. 총 매출액,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총 매출액에서 환입이나 할인 빼야 되죠. 빼고 나니까 650만 원. 이게 650만 원이다, 그죠?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그죠? 매출 온거 아니고. 자, 이리 나왔다. 그럼 우리가 원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에다가 1.3을 곱하니까 이거 나왔다. 나눠주면 되죠? 요거, 요거 하면 되니까 매출 온거 얼마? 500만 원. 나왔네. 요거 더하고 빼니까 이거 120만 나온다, 그죠? 이게 다 풀타는 게 아니죠, 그죠? 일부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파손품 평가액이 20만 원 남아있다, 20만 원 남아있다, 그럼 얼마 풀타단 말이죠? 100만 원이 손실이죠. 요거 묻는 답이잖아. 100만 원 손실, 그죠? 100만 원이 손실됐다. 소실 금액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5번도 하나 더, 5번 문제는 매출이 구하네, 그죠? 5번 문제는 똑같은 모양인데, 이번에 이익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상품 계정에서 이익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에 기초 상품, 기말 상품, 여기에 매입 상품, 여기에 매출, 요거 빼고 나면 이익이다, 그죠? 여기서 요거 구해봐라, 이러죠. 이익 얼마고. 그 다음에 대입합니다. 기초 상품은 10만원. 그리고 기말 상품은 25만원. 됐죠, 그죠? 매입. 매입. 이거 보세요. 53만 5천원에서 매입 비용 2만원 더하고, 매입 에누리 빼고, 매입 할인 빼야 되죠, 그죠? 그럼 53만 5천 원에다가 매입 비용 2만 원 더하고, 매입 에누리 1만 5천 원 빼고, 매입 할인 빼고 나면 얼마죠? 53만 원 되겠네. 요금에 53만 원이다, 그죠? 다음 이제 매출. 매출 금액은 50만 5천 원에다가 매출 할인 5천 원 빼야 되죠. 5천 원 빼고 나니까 50만 원. 여기 50원.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뭐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그죠? 계산 계산이니까 뭐. 자꾸 수업생 계산하세요. 연습하세요. 계산할 때 시간 다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계산 시간 줄여야 되는데, 계산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셔야 돼. 그 방법이 없습니다. 계산하는데 뭐, 그죠? 다른 방법이 없죠. 그죠? 이런 계산할 때는 동그라미 좀 빼고 하세요. 다 500, 50만 다 하지 말고, 네 개, 여러 개, 공, 다, 동그라미 똑같이 네 개 빼보면 되지, 뭐. 50, 25, 75다. 요쪽에 보니까 15, 63이다. 63, 8이지. 이게 63이잖아. 75. 12. 12. 동그라미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그거 보니까 12 찾으면 되지, 뭐. 4번 답.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다음, 6번은 물가가 상승할 때, 이거 이제 크기 비교다, 그죠? 이 크기 비교, 이 문제는 이거. 크기 비교 문제, 그죠?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다음 중에 맞는 거 찾아봐라. 물가가 상승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의 크기, 기말의 크기가 기말이 크면 이익도 커지더라. 이익 크지만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법인세 크기 이게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선, 이, 총, 후. 요거 다 그냥 알고 있고, 요거 지금 요거 이야기잖아요. 그 선입으로 한다면은 아래 설명 중에서 맞는 거 찾아봐라. 선입을 하게 되면은 기말이 제일 크다. 그죠? 크고 이익도 크고 세금도 크다 이 말이잖아. 기말도 크고
이익도 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 제일 크잖아. 그죠? 그래, 알고 이제 답 찾아보고. 1번. 예,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아니죠. 그죠? 선입이 일치합니다. 실제. 우리가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아야 되지. 그죠? 그게 실제 우리가 물건을 사왔으면, 그죠? 먼저, 사왔는 걸 먼저 팔아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실제 물량 흐름과 같다. 틀려. 1번은 틀렸네. 두 번째. 법인세가 전략된다. 작아진다. 이 말이잖아. 그죠? 아니죠. 법인세가 커지지. 제일 크잖아. 2번도 틀렸네. 수익과 비용이 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왜냐하면 선입이라는 거는 옛날에 사왔던 거잖아. 10원짜리, 뭐, 12원, 15원, 뭐, 3원짜리 사왔다. 그죠? 이렇게. 선입, 이걸 파는 거잖아. 이거. 선입은. 먼저 들어간 거 이걸 파니까. 옛날에 사왔던 원가를 갖다 오늘 판매하니까. 원가와 매가. 수익과 비용이 이게 대응이 잘안 되죠, 그죠? 최근 들어 요걸 팔아야 대응된다 보는 겁니다. 이건 잘안 이루어진다. 틀렸다. 현행 원가의 근사하게 평가를 맞네. 4번. 왜냐하면 기말재고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다 보니까 요 남아 있는 요거 여기 남잖아. 요거 남는 거는 최근에 돌아온 거다. 최근에 돌았다. 그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현행 원가. 그죠? 현행 원 최근 시가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죠? 현행 원가다. 그건 맞네. 물가가 상승할 때 보수주의라는 건 이익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죠? 이익이 작아지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익이 커지잖아. 커죠, 큰 쪽이다, 그죠? 그래서 아니구나. 정답은 4번. 여기 이제 선입에 대한 우리 그죠? 요거 그. 선입의 가장 우리 핵심하면 현행원가 근사하다. 최근 거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경우에 자산평가와 이익 측정의 관점에서 다음의 재원평가과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1번. 선입에서는 재고자산은 낮게. 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말이죠. 그죠? 낮게. 아니, 보세요. 선입에서는 기말재고자산이 좁잖아. 기말도 크고, 이익도 크고 법인세도 크다, 그죠? 선입은. 1번은 틀렸네. 2번. 후입에서는 이익이 높다. 후입은 이익이 낮지. 그죠? 이익이 낮다. 3번. 선입에서는 재고자산은 높게 평가되고 선입은 저는 높다. 맞죠? 기말 재고 높게 평가되고 이익은 낮. 이익도 높다. 다 높다. 기말도 크고 이익도 크고 법인세도 크다. 제일 큰 거잖아. 틀렸다. 4번.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요 총평균법이죠. 요거.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요거는 선입과 후입 사이에서 결정된다. 총평균법이죠. 선입 사이에, 후입 사이에 있네. 맞네. 그죠? 틀린 말 아니잖아. 이동평균법도 마찬가지.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은 선입과 후입 사이에 있다고, 요 사이에 있다, 이 말. 맞는 말이네. 예, 맞습니다. 그죠? 맞고. 다음, 4번은 정답이고, 5번,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면, 요 방법을 사용한다면, 요 방법은, 최근에 매입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므로, 저는 평가하면 후입과 가까운 금액, 이거 보세요. 후입과 가깝다? 아니죠. 그죠? 이동은 뭐하고 가깝죠? 선입하고 가깝지, 그죠? 요거 가깝잖아, 그죠? 금액이, 이거하고 더 근사치가 되겠지, 그죠? 아무래도, 그죠? 이거보다는. 그렇잖아, 그죠? 요게. 예, 다음, 8번. 그 8번 문제. 8번은 재고자산과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원가 얼마고,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매출원가 얼마고 묻고 있죠. 이거 얼마고 묻잖아요. 이거. 매출원가 나왔다. 그럼 이거 T 계정 이용해서 이거 상품 계정에서 이 매출원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기초, 여기 기말, 그죠? 매입. 딱 이러면 되잖아. 매출원가 구한다. 대입합니다. 박수. 기초재고는 80만 원이다.
매입은 500만 원이다. 아, 200만 원. 매입은 200만 원입니다. 그죠? 200만 원. 자, 이제 기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매출원 걸 구하기 전에 이걸 구하면 되죠. 이것만 안다면 이금에 구할 수 있다. 요 기말이 뭐라 그랬죠? 장부라 그랬습니다. 그죠? 장부. 요 기말이 장부, 항상 장부다. 이게 장부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장부상이다. 그죠? 이게 장부다. 그럼 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장부 수량은 400개. 한 개 얼마짜리? 500원짜리. 얼마? 20만원. 여기 20만원이네. 요것도 20만원이다. 그럼 장부상이 20만원이니까 이거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그죠? 여기 280만원이고 20만원, 여기 얼마? 260만원이잖아. 그죠? 무슨 말겠죠? 그죠? 이게 장부니까, 이게 장부다. 그럼 280만원, 20만원, 200만원 맞다.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말이 없어서만 답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죠? 또 다른 게 좀 있잖아. 그죠? 거기 보니까 실제 수량도 있고, 손실은 가치라는 시가도 있다. 그죠? 아, 이게 지금 두 가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끝났는데 이제 좀 추가할 거. 실지도 보이고 시가도 보이네. 그죠? 실지 보세요. 실제 수량은 350개다. 한 개 얼마짜리가? 400원.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몇 얼마 얼마짜리? 응? 500원짜리지. 500원짜리. 그죠? 350개, 500원짜리잖아. 얼마? 17만 5천원. 실제는 이거 되잖아. 그죠? 뭐 잘 구분하세요. 실제는 이거 나와야 돼. 이거. 알았죠? 시가는 한 게 얼마짜리? 450원짜리. 몇 개? 350개. 알겠죠? 예. 얼마? 1575. 여기 왜 나오는지 잘 아세요? 알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 알았죠? 그죠? 자, 우리가, 장부는 만약에 200개다. 실제 수량은 150개더라. 한 개다. 원가가 만약에, 원가는 예를 들어서, 그죠? 110원이다. 100원이다. 한 개당 시가가 80원이더라. 요래 주어지잖아, 문제가. 네 개 항상,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환산할 때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항상 예. 장부, 실지, 시가. 장부, 실지, 시가. 알았죠? 200개 한 개 얼마짜리? 100원짜리. 실제도 100원짜리. 같다 그죠? 100원짜리. 알았죠? 장부도 원가, 실지도 원가를 해야 됩니다. 요 100원에 같이 해줘야 되고 시가는 80원이죠. 80원인데 몇 개가 있죠? 150개. 알았죠? 여기 150개.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2만원, 요거는 15,000원, 요거는 12,000원. 요거 차이는 무슨 손실? 간모 손실. 요거는 평가 손실 3,000원 나오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차이 알겠다. 그죠? 20만원과 요거 차이니까, 아, 25,000원 생겼네? 요거는 간모 손실. 요거 차이 얼마죠? 17,500원은 무슨 손실? 평가 손실. 뭐 여기까지는 우리 뭐, 그죠? 다 아는 거고. 자, 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 문제 보면은, 예,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그랬잖아. 문제가. 여기서, 이 간모 손실도 여기에 넣어라 이 말입니다.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다 포함하고 요 평가 손실도 여기에다가 포함한다면은 그럼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답 알겠죠? 그죠? 문제 제시해 주잖아. 그죠? 여기 주어졌는데 여기 나왔는데 요거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포함해라. 그죠? 예. 그럼 더하면 264만 2,500원. 264만 2,500원이다.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그냥 딱 이해되면 이제 또 반복, 복습, 알겠죠? 자꾸 이제 반복,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면은 내 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반복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 좀 부전한 사람이 무조건 합격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뭐 머리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부 학교 다닐 때 1등 했다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반복만 하면 되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9번. 재고자산의 측정과 관련된 데서 틀린 거 찾아봐라. 취득원가와 손실은 가치 중에서 우리는 낮은 금액을 찾는다. 맞죠? 이게 뭐죠? 적가법. 적가법. 그죠?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1억일 때까지 발생한 기타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맞죠? 손실은 가치라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 판매를 통해 실현하고 있게 되는 추정 판매가격에서 추가 비용이나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죠? 그죠? 우리가 실현 가능 가치다. 실현 가치다. 뭐 줄여서 그죠? 실현 가능 가치다. 실현 가치다 하는 거는 판매 가치를 말합니다. 예, 판매 가치. 판매 가치인데, 판매 가격. 뭐 말을 바꿔서 그죠? 공정 가치다. 공정한 가치라고 해요. 이거는 시가.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공정 가치라 합니다. 그죠? 공정 가치라는 거는 공정한 가치란 말이에요. 공정한 가치. 그 공정한 가치라는 거는 시중 가격이다. 그죠? 시장 가격. 요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 하죠? 시가. 시가다. 그런데 이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공정한 가치라는 거는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가격도 공정 가격이고, 그 우리가 경매 했을 때 그죠? 낙찰 가격이 있죠. 그죠? 경매 가격도 공정 가격으로 봅니다. 땅이 수용되었다. 보상 가액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공정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등등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뭐, 회계 원리에서 그냥, 이거 나왔다 하면 항상 뭐를 생각하면 되죠? 시가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시가. 그 옛날에 감정 평가자 시험에만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공정 가치란 시가를 말한다. 틀린 말이죠. 그죠? 공정 가치라는 거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공정한 가치니까. 이런 것도 보면 공정한 가치잖아요, 그죠? 공정한 가치 맞죠, 그죠? 공정한 가치인데, 공정 가치는 시가다, 이랬거든요. 뭐, 틀렸다.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회계 원리에서는 공정 가치 나오던 게 시가다. 알겠죠? 실현 가치라는 거는 판매 가치를 말, 판매 가격이고, 공정 가치는 시가다.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 뭐가 보느냐? 순자 보세요. 순 실현 가치. 순수한 실현가치는 여 비용을 뺀 거다. 알겠죠? 비용 뺀 거. 여기도 마찬가지. 순공정가치라면 여기도 시가에다가 비용을 뺀 거. 이거 우리가 순공정가치란다. 알겠죠? 예. 앞에 순자가 나왔다는 거야. 비용을 뺀 거다. 요게 장례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순공정가치는 시가에서 요것도 주어지고 요것도 주어졌거든요. 시가가 만약에 100원이다. 비용이 5원이다 주어졌다면 공정가치는 얼마? 95원 돼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95원. 알았죠, 그죠? 우리가 나온 이 순실현 가치라는 거는 주로 나온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이라는 판매가에서 비용 빼는데, 이 비용이 뭐가 있느냐? 그죠? 뭐, 판매 시에 비용이 있겠죠, 그죠? 판매 시에 비용이 있거나, 판매 시 비용이 또는 요거 말 바꾸면은, 추가 완성 원가. 추가로 완성해야 될 원가 있으면 이것도 뺀다. 이것도 비용이니까 완성 원가 있으면 비용 뺀다. 그죠? 내가 물건을 사와서 다시 추가 가공해서 완성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비용이잖아. 그죠? 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3번 다시 보세요.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가 비용이나 판매 비용을 차감한 것. 알았죠? 뺀 거다. 우리 시험에 추가 비용이나 판매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가산. 틀리잖아, 그죠? 예. 그리 쉽게 나와죠. 그리 조금 기본만 되어 있으면 답 찾기는 안 어렵죠, 그죠? 자꾸 이제, 예. 다음 4번. 제로 원가. 제로비를 말하죠. 제로비나 노무비나 기타 제조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고.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그 매입가격에
수익관세나 제세공과금, 매입우림, 하용료 등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죠. 가산한 금액이잖아. 그죠? 우리는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취득원가예요. 여기에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뭐 해야 되죠? 더해야 됩니다. 알겠죠? 원가의 비용은 더한다. 이게 원칙이잖아. 그죠? 취득 시의 비용은 그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알았죠? 살 때 비용은 그 살 때 비용은 취득을 포함해야 되죠. 그죠? 예. 처분가에 팔 때 이 처분가에게서 만약 비용이 들어갔다. 처분가에서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잖아. 그죠? 취득 시에는 더하고 처분가액에서는 빼야 됩니다. 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5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다음 10번 재고자산으로만 묶은 거. 그래서 재고자 1번 건물은 유형자산, 제품은 재고자산, 미수금은 당좌자산, 선수금은 부채, 상품 재고자산, 재료도 재고자산 맞네요. 그죠? 정답 3번이고 제공품은 재고자산인데 유가증권은 당좌자산, 제품은 재고자산, 대여금은 당좌자산이다. 11번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건설회사가 분양을 위하여 공사 중에 아파트 분양 팔기 위한 거잖아. 팔기 위한 거는 상품이다. 닭 사육가공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육 중인 닭이다. 이것도 판매용이죠. 상품. 가전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임용 기계, 이거는 유형자산, 유형자산, 사용할 목적, 유형자산. 조선업체, 주문을 받아 생산 중인 선박이다. 이것도 팔기 위한 거죠. 상품. 기업이 치역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원료, 재료, 재고자산. 맞죠? 그죠? 12번. 그 12번 문제는 매출이익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죠? 매출이익이라는 거는 이거 상품 계정에서 이거다.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상품, 매출상품 빼고 나면은 이익이다.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문제. 그럼 매출한 상품의 성장가액이 1052만원이다. 여기에 매출 에너리와 환입, 매출 할인, 매출 운임이 만원 들어갔다. 자, 그거 잘 보세요. 그, 우리는 매출한 상품에다가 1052만원에다가 매출 에너리 환입은 빼야 되죠. 매출 할인도 빼죠. 매출 시에 운임 어떻게 하죠? 제외. 예. 매출 시 운임은 제외한다. 그러면은 1052만원에다가 32만원 빼니까 1020만원 되겠네요. 그죠? 요금액은 1020만원이다. 매입 상품 1000만원 샀는데 에누리 50만원, 매입 할인 20만원, 매입 운임 30만원 부담했다. 그러면은 1000만원에다가 매입 에누리 환출과 매입 할인 빼야 되죠. 70만원 빼야 되고 매입 운임 어떻게 하죠? 플러스. 그러면은 1000만원에다가 70만원 빼고 30만원 더하면 얼마죠? 960만원. 그리고 기초재고는 250만원. 기말재고는 330만원이라고 그랬네. 그죠? 그럼 이거 얼마고? 이거 계산이 없는 하면 되겠네요. 그죠? 더하고 빼면 되니까. 바로 답이 나온다. 그죠? 간단한 문제네. 다음. 13번. 문제 딱 보니까 매출과 묻는 문제네. 13번도 마찬가지. 그죠? 이 문제구나. 매출과 물어보네. 요거 여기 기초, 기말, 매입, 그리고 매출원가다. 그죠? 자, 그거 보니까 지금 기초재고는 제로, 매입 500만원. 자, 이게 돼. 이 기말 재고 자산이 이제 이 모양 두 개 했잖아. 그죠? 우리가 주어지는 모양 이렇게 나왔네. 아,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과 C에 나왔다. 그죠? A, B, C.
여기에 대한 원가가 얼마냐? 20만 원. 요 취득 원가가 장부가액이죠, 그죠? 장부상에 요게 20만 원. 비상품은 15만 원. 시상품은 30만 원이다. 결국 이게 장부잖아, 그죠? 장부니까. 그러면은 이게 장부인데 지금 시가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죠? 시가가 이리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 지금 시가가 우리 재고자산의 시가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순실현 가치, 현행 대천고가 아니고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 그럼 시가는 A 상품은 23만 원이다, 그죠? 그럼 B는 얼마죠? 11만 원. 요건 얼마죠? 29만 원이네. 자, 요런 모양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두 개에서 나오면 둘 중에 무슨 쪽?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그죠? 둘 중에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알았죠? 적은 쪽.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항목별, 종목별, 항목별. 같은 말인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의 적합법. 요게 원칙이다, 그죠? 항목별 저가 기준이다. 요게 물건이 유사 물건이면은 비슷하면은 요거는 묶을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조별. 그런데 요거 조별을 할수 있는데 총액 기준, 이거 전체 합계. 이거 35만 하면 65만 원이죠. 요거 더하면은 63만이다, 그죠? 요래 평가하면은 이거는 총액이잖아, 총액. 요래 요거 둘 중에 적은 쪽 이거다 하면 안 된다, 이거 요래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우리는 요래 해라.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 법에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면 금액이 틀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잖아, 그죠? 요걸로 하자, 요 항목별.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죠? 요거 이거 더 해보세요. 얼마? 60만 원. 이거 63만 원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지 마라, 이걸로 하자. 왜? 저가법이니까. 항목별로 해라. 합계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두개 다, 이게 두개 틀리니까 하나를 정해놔야 되잖아.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법에 이걸로 하자 해놔. 이걸로 해야 된다, 그죠? 60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죠? 60만. 아, 여기 60만 원이구나. 나왔다. 60만 원, 이거 500만 원 하니까 이거 440만 원 나왔고, 그죠? 알겠죠, 그죠? 이거 60만 원인지 알겠죠, 그죠? 저가, 저가, 저가.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이제 손실임해 보세요. A 상품은 20만원짜리가 20만원 된 거. 이거는 무시한 거냐, 그죠? 예, 요거 20만원짜리 20만원 되었으니까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요거는 15만원짜리가 11만원 되었으니까 4만원 내렸네. 요거는 30만원짜리 20만원, 99만원 만원 내렸네. 그럼 손실 얼마? 5만원. 손실 5만 원. 답이다, 그죠? 그게 묻는 말. 매출원가 물었네. 이거 440만 원. 손실 얼마? 5만 원. 답이다, 그죠? 이렇게. 알았죠, 그죠? 다음 14번. 물가가 상승할 때 재고자산의 평가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다. 선의총액 이래잖아, 그죠? 이렇게 기말이 크다.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다. 이익이 크면은 법인세도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 반대, 매출원가와 현금 흐름은 반대다. 요걸 딱 해놓고 나서 그 찾으면 되잖아, 그죠? 총평균법은 LIFO 나왔죠, 그죠? 요걸 후입선출법, last in, first out 말이죠, 그죠? FIFO 하는 거는, 요거는 first in, first out, 이거는 선입선출법 이야기입니다. 요래 이제 과거에 많이 썼죠, 그죠? 선입선출법. LIFO, 요거는 이제 last in, first out이니까 나중 도랑이 먼저 나갔다. 후입선출법 이야기다. 알았죠? 그러면은 1번은 총평균법은 이거보다 기말 재고 낮은 기말, 이게 높은데 틀렸네. 2번 이동평균법은 선입보다, 요거보다 이동평균은
매출원가가 높다. 맞네, 그죠? 정답. 매출원가는 반대니까. 매출원가 형은 반대니까, 그죠? 2번이 맞다. 나머지 이거 비교해 보세요. 15번. 예, 재고자산 측정과 관련된 설명에서 틀리고 1번.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 등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서로 교환될 수 없는 자산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한다. 개별법 따로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개별법은 기말적으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마지막 조정할 수 있다. 개별법은 이거는 마음대로 조정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10개를 사왔다. 1일날, 3일날 또 10개를 사왔다. 5일날 팔았는데 15개를 팔았다. 선입을 하면 이걸 먼저 팔한 거, 후입은 이걸 먼저 팔한 건데, 평일법은 평일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개별법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요거 9개 팔고, 요거 6개 팔았다. 요거 8개 팔고, 요거 7개 팔았다. 요거 5개 팔고, 10개 팔았다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이게 개별법입니다. 개별법. 개별법은 내가 실제 단가를 제공하는 방법인데, 내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익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4번.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위원가 방법에서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을 사용한다. 우리 법에서는 후입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4번 틀렸습니다. 그죠? 가중평균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총평균법, 매입할 때마다 하는 것은 이동평균법, 한 기간 동안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총평균법,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단가가 다를 때마다 하는 것은 무슨 평균법? 이동평균법. 그걸 묶어서 뭐라 한다? 가중평균법이라 한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재고자산.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